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가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을 보냈습니다. 한인사회는 추석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 힘든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뉴저지주 리치필드 팍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린 제12회 가족과 함께하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성황리에 펼쳐졌었고요. 한인들은 이제 바로 이곳이 우리의 고향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팰리세이즈 팍 시니어 센터에서의 어르신 공경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추석잔치가 있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열로 서서 신나게 라인 댄스를 추는 할머니들. 흥겨운 리듬에 맞춰 신나는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간혹 어설픈 동작이 나오기도 하지만 마음은 젊은이들과 똑같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들은 화려한 부채춤 솜씨를 뽐냅니다. 할머니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에 공연을 지켜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춤출 수 있고 또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협조해 준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니어 센터에서 열린 추석 잔치에서는 15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동료 할머니들의 공연과 송편 등을 나눠 먹으며 고향의 옛 향수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추석을 굉장히 큰 명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같이 모여서 추석을 같이 보내고 추석 음식을 먹고 한국 잔치를 보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이 위치한 팰리세이즈 팍 시니어 센터는 버겐 카운티 휴먼 센터 산하로 버겐 카운티 거주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채춤과 라인 댄스, 실버 합창단 같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에서 아들을 둔 한인 부모라면 한국의 병역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국적법과 병역법. 1996년 이전에 출생한 아들을 둔 부모라면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희 뭐 일정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요즘 미주 한인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재외동포 2세의 국적과 병역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출생과 동시에 자녀에게도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데 18세 이전의 남성은 국적 이탈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외국인으로서 병역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1996년에 출생한 남성은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만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이 이제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 병역법상의 좀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 18세가 되는 생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 18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18세가 되는 해 그 3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게 최종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적 이탈 신고는 15세 미만은 부모가 그리고 15세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국적 이탈 신고 선행 요건인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3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병역 의무자들은 국외 여행 허가 제도와 재외국민 2세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거나 학업과 취업이 가능하지만 한국을 방문하기 전 거주지 관할 공간을 통해 각 제도를 알아보는 게 좋다고 뉴욕 총영사관은 조언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들의 국적법과 병역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9월 21일 토요일 서재필 기념재단 강당에서 실시하는 필라델피아 순회영사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각 지역의 순회영사를 돌며 국적 병역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바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만 시간이나 비용이 부담스러워 법률 상담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에 뜻있는 변호사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법률 봉사 모임을 창설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료 법률 자문 웹사이트 방법 단 넷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람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지만 시간이나 비용이 부담스러워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6명의 변호사들이 재능 기부를 위해 모였습니다. 봉사를 다시 베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답답한 거를 빨리빨리 대답해줄 수 있는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많이 커지면 우리가 그 분야를 늘려서 의료 쪽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이나 회계 쪽도 늘릴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상해법, 이민법, 부동산법, 파산법, 형사법, 그리고 가정법 등 총 6개 법률 항목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니 많은 한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우선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각 법률 항목란에 들어가 궁금한 질문을 올리면 담당 변호사가 답변을 해주는 식인데 답변하는데 만 하루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런 재능 기부를 통해 방법 사이트가 커지면 금융 상담, 의학 상담 등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BYOB 라이센스 적용 시간 연장이 전격 철회됐습니다. 이에 따라 BYOB 라이센스를 가지고 영업하는 식당이나 노래방 등의 고객들은 자정 이후에는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논란이 많았던 소주는 BYOB 규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의회는 원래 회의를 갖고 지난달 상정됐던 BYOB 적용 시간 연장안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YOB 적용 시간 연장안 개정안은 현행 자정까지인 주류 반입 시간을 일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2시, 금요일에서 토요일에는 오전 3시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안의 철회 배경에 대해 이종철 펠팍시 의장은 지난달 100여 명의 한인 주민들과 상인들이 타운 의회를 찾아 BYOB의 적용 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타운 의회를 찾은 리콜 라이센스 소지 업주 등 50여 명의 한인들은 대부분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한 한인 업주는 의회의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BYOB 규정 위반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현행 BYOB 규정에 따르면 반입이 가능한 술은 맥주와 와인 등 곡주로 제한되어 있으며 매장에서 술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고객이 직접 술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 시 의장은 원칙적으로 BYOB 규정에 소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어길 경우 경찰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26%의 득표율을 보이며 2위를 차지한 윌리엄 톰슨 전 감사원장은 부재자와 잠정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톰슨 전 감사원장이 지난 16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뉴욕시장 본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 공익옹호원이 확정됐습니다. 윌리엄 톰슨 전 감사원장은 어제 뉴욕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드블라지오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드블라지오 후보는 11월 치러지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조셉 로타 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과 뉴욕시장 자리를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드블라지오 후보는 물론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도 참석해 뉴욕시장 후보 공식 결정을 축하하고 민주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드블라지오 후보는 민주적 화합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며 톰슨 후보와 그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명예롭다고 화답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뉴욕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발표를 하지 않았던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 어렵다며 톰슨 후보의 이번 승부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톰슨 전 감사원장은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드블라지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틴 퀸 의장까지 드블라지오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드블라지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는 공화당의 조셉 로타 후보와의 예비선거 후 첫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20년 만에 뉴욕 시장 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였던 해군본부 건물의 총격 사건입니다. 지난 17일 백악관 인근 해군본부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의 심장부 군 시설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현실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 워싱턴 DC 해군 복합단지 내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도 중상자 2명을 포함해 최소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물은 의회 의사당에서 1.1km, 백악관에서 5.6km 떨어져 있으며 9.11 테러 12주년이 막 지난 시점이어서 주민들은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목격자들은 한 괴한이 복합단지 내 197번 건물에 있는 식당 위층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사건 직후 군복 차림으로 무기를 갖고 있는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한 명은 신원이 확인돼 혐의를 벗었다고 정정했습니다. 경찰과 교정 끝에 숨진 용의자는 퀸즈 플러싱 태생 34세 아론 알렉시스 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0년에 총기 문제로 체포된 적이 있는 그는 2007년부터는 해군에서 근무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자리 불만과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제 일대 교통이 완전히 통제됐고 의사당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항공기 이륙이 금지됐고 학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을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으며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를 안 하는 가정이 드물 정도이지요. 특히 뉴욕에서는 투잡을 뛰어도 렌트조차 얻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이 있어도 여전히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이 꿈같은 이야기인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홈리스 인구가 5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홈리스 인구가 사상 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두 개의 파트타임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쉘터에서 생활하는 네 가정 가운데 한 가정 이상은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부 통계에서도 가장이 직장이 있는 가정의 28% 개인은 6%가 쉘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집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직장이 있음에도 여전히 집을 갖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성이 다수였습니다. 홈리스 권익단체들은 이렇게 집이 없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임금과 집 렌트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당 $8를 받고 시큐리티 가드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과거의 아파트 퇴거 기록과 망가진 크레딧, $1,000가 넘는 렌트 때문에 쉽게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2004년 뉴욕시의 홈리스 인구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 등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홈리스는 지난 10년 새 오히려 늘기만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해졌는데요. 벌써 독감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독감 예방접종 놓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독감 시즌이 시작됐음을 주민에게 알리며 서둘러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감 시즌은 통상 11월 초부터 1월 말까지가 피크이며 내년 6월까지 계속됩니다. 예방접종은 한 번 맞으면 내년 6월까지 효력이 있는 만큼 가급적 11월 이전에 맞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2013에서 2014 독감 시즌 백신은 두 종류인데 한 가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게 하는 것이고 올해 새로 도입된 백신은 여기에 추가로 B형 독감 변종까지 예방하도록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6개월 이상 된 모든 사람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임산부, 의료계통 직종 종사자, 5세 이하 어린이와 그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 50세 이상 성인 등은 꼭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독감 예방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병원이나 보건소, 약국 등에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홀리네임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은 한인을 위한 무려 독감 예방접종을 오는 28일 2013 헬스 페스티벌 행사에서 제공합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민속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입니다. 물가가 날뛰고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찾는 것을 보면은 효심은 변함이 없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전국이 시끄럽고 민생이 불안하다 보니 제사상에 올라가는 상차림은 단촐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은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안정을 찾는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전국은 계속해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한국의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국이 풀려갈 것인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3,500만의 국민이 대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을 노는 회사들이 많았고요. 그렇게 되면 모두 길게는 8일 가까운 연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들 좀 여유 있게 고향도 다녀오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추석 명절 때만 되면은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젠 이런 말이 옛날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이겠죠? 예, 뭐 다들 민생이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네. 이번 이제 연휴 때 정치인들 다 고향에 가서 이제 귀성 활동하는데 아마 그 쓴소리들 좀 많이 듣고 올 겁니다. 네. 다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경제부터 좀 챙겨라 이런 요구들을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할 것 없이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3자 회담이 성사되면서 꼬였던 전국이 풀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꼬여버렸어요. 그야말로 전국이 안개 속이네요. 뭐 이런 3자 회담이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좀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있었던 3자 회담은 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이 장외에 나간 지 40여일 만에 이루어진 3자 회동이거든요. 물론 민주당은 당의 투쟁이 아니라 원내외 병행 투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그러나 당 지도부가 그 서울광장에서 웅성을 하면서 지금 당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내외 병행이라 하더라도 장외투쟁에 이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40일 넘게 계속된 상태에서 이제 3자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9월 2일부터 정기국회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정기국회 시작이 됐는데 아직 그 뭐 개원식은 했습니다만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국회가 개원됐지만 곧바로 공전 상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 G20회의에 갔다 오고 또 베트남 순방을 마치자마자 3자 회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성사가 된 건데요. 그 3자 회동이 성사되기 직전에 그 최동호 검찰총장 사퇴 그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뭔가 청와대나 여권에서 압력을 넣어서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3자 회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민주당 내 강경론도 대두가 됐죠. 이제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대표가 일단 예정된 대로 대통령과의 회동을 하겠다 이래서 뭐 상당히 그 경색된 국면 속에서도 활로가 뚫리나 이제 그런 기대들을 다들 갖고 봤는데 막상 3자 회동을 해놓고 보니까 서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만 달리다가 결렬돼버린 거죠.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요. 3자 회동이 이제 성과 없이 끝난 다음 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비판을 했고 또 여기에 바로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을 또 맞받아치면서 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3자 회동 이전보다도 전국이 훨씬 더 경색되어 버린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라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경색 전국이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꼬여있는 전국을 보면 자기네가 다 옳다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불안한 전국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끌어안지 못하고 밀어만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더 경색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꼬여가는 전국이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좀 새누리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경색 전국을 풀기 위해서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 대통령 특유의 그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이것이 원칙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양보가 없는 그런 정치 행태를 그동안 쭉 보여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제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3자 회동 자리에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수사 재판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판결이 나오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쌓여왔던 문제니까 앞으로 손잡고 좀 잘 개혁해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게 야당에서 볼 때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고 별로 그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 발언 자체가 사실은 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읽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그 상호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공감대를 이루어내면서 회담을 어느 정도는 좀 성과 있게 끝낼 수도 있었는데 양쪽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라면 대통령이 이번 3자 회동에서 밝힌 입장 이상으로 더 진전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민주주의의 밤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다시 장외투쟁을 나간 상태에서 금방 되돌아오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민주당 어느 한쪽이 지금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아무래도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민주당도 좀 더 설득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대통령한테 좀 더 건의도 해서 말이죠.
이래서 경색 정국을 풀기 위한 조금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간 장외 투쟁을 통해서 충분히 민주당의 정치적인 입장을 국민들이나 또 새누리당,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당리당략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이젠 국회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만약에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김대중 대통령이거나 김영삼 대통령이었다면 이렇게 그 이 기약 없는 장애 투쟁만 하고 있겠느냐? 대통령과 회동을 어떤 형태로든 이끌어냈다면 거기서 다소 미진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정기국회도 열려 있으니 많지, 원내 복귀를 통해서 대안적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길을 가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한길 대표는 김한길 대표 본인은 뭐 그렇게 강경한 어떤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 뭐 친노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이 강경파들이 다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강력한 어떤 요구와 주장, 이것에 어떤 면에서 좀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당의 지도부가 때로는 양보할 때는 좀 좀 거리를 갖고 양보도 하고, 또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정말 힘있게 밀어붙이면서 전국을 타개를 해가야 되는데, 당 대표와 지도부가 이 당내의 그 강경파들한테 휘둘리는 꼴이 되게 되면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강경파 눈치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3자 회동에 임하는 민주당의 태도나 또는 앞으로 그 원내 병행 투쟁이라고 합니다만 이 장외 투쟁에 좀 더 그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강경파들의 주도가 과연 국민들의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 일부의 지지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은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점점 대한야당으로서의 어떤 기대는 점점 멀어져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좀 하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였습니다. 오늘 고성국 박사를 통해 한국의 정치권 소식을 들어봤습니다만은 돌아가는 전국의 앞날은 답답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서로 잘났다는 것입니다. 잘한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잘못한 것들은 또 모두 내 탓이라며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도토리 키재기 싸움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젠 민생을 위한 정치로 빨리 돌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에서는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으며 중산층의 소득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인들도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계 수입이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홈리스가 사상 최대로 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럴 때 과연 나는 중산층일까, 저소득층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중산층이라면 자녀의 대학 학비는 저축돼 있어야 하고, 남들이 휴가 갈 때 휴가 가야 하고, 집 걱정 안 해야 하고, 은퇴를 위한 투자도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믿기를 원하지만 중산층에 머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 회복으로 중산층이 많아지고 중산층이 진정 편안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하기엔 우리가 너무 멀리 치닫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는 겨울이 걱정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